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궁행 제21 세속품 가운데 1장에서 5장을 살펴보는데요. 만물은 물거품이요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다 하는 내용인데,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요, 절이나 참선 그리고 독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학 졸업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이 크고 좋은 학원에 다닌다고 또 거기 가서 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생각만 염두해 둔 채 다음으로 미룬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내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법구경 그 세속품에 보면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속품자 설세환몽이요 당사부화 면수도용이라. 그래서 세속품이라 하는 것은요, 세상은 헛개비와 같고 꿈만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마땅히 부질없는 영화를 버리고 도의 행을 닦기에 힘쓸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마구라 산에 계실 때였는데, 당시 시자였던 라자 비구가 여쭙지요, 부처님이시여 어떤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라다여, 물질, 색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사람, 또한 어떠한 대상을 느끼고 수혜작용이죠, 또 생각하고 상해작용이에요, 행위하고 행동작용이죠, 또 의식하는데 시계작용이 결국 색 수상행식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사람을 중생이라 하느니라. 라다여, 나는 평소에 그대들에게 오온에 의해 생기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없애라고 가르쳐 왔느니라. 애욕을 끊으면 괴로움이 다할 것이요, 또 괴로움이 다하면 해탈한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린아이들이 흙으로 성을 쌓거나 집을 지어놓고 그 성과 집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집착을 하면 욕망이 끝이 없고 또 생각이 끝이 없고 안타까움이 끝이 없게 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한낱 흙 무더기인 줄만 알게 되면 그것은 바로 발로 차고 허물어버리면서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느니라. 라다여, 이와 같이 중생들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면 욕망이 다할 것이고, 또한 욕망이 다하면 괴로움이 다하고 괴로움이 다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허물도 받게 되느니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법구경 세속품에서요, 여차행도 사평되도라, 종사경패 생절추구라, 마치 수레가 길을 가는데 평탄하고 큰 길은 버려두고 험한 길을 따라가면 굴대가 부러져 근심이 생기는 것과 같나니, 이 법이여시 종비법증이요 우주 우수지사 여교절하니라. 법을 떠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법 아닌 것이 들어감에 따라 어리석음 고집하다 죽음에
이르리니 거기에도 부르짖는 근심이 있느니라. 순행정도 물수사업이요 행주자 세세 무한이라. 바른 도를 순리대로 행하고 삿된 업을 따르지 말라. 가거나 서거나 눕거나 편안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근심이 없으리라. 만물 여포 의여 야마요 거세 악환 내하 약찬이라. 이 세상 만물은 물거품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아지랑이와 같으며 세상에 사는 것은 헛개비와 같나니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할 것인가? 양릉 단차 벌기수근이요 이랴 여시 필지 우정이니라. 만일 능이 그런 것들을 끊고 그 나무 뿌리까지 잘라 버려라. 밤낮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선정에 이르게 되리라라고 해 있는데, 법은 비록 한 말이지만 견해에 천차가 있으니 이 까닭으로 인해서 천차가 있다라고 해도 당연시 천차는 한 생각 속에 있는 것이요 또한 생각 사이에 나누어짐이 천지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천지는 한 덩어리다 하는 이치를 잘 아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구경 복고비유경 제 88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